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7일자 기사네요. 조선에 돌아가라. 이일 극우 단체 발언은 혐오 발언. 도쿄도 인정. 2019년 이어 지난해도 간토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제1교포에게 혐오 발언. 참,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르는. 간토 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서 진호모 선보이는 김순자 씨. 지난해 9월 1일 오전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1923년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 행사가 열렸다. 제일 한국인 무용가 김순자 씨가 한복을 입고 나와 100년 전 희생된 조선인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를 선보이고 있다. 일본 구구단체 관계자가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한 제1교포들에게 조선에 돌아가라고 발언한 것은 도쿄도 조례에 어긋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건 뭐 판단 나고 말거 있어. 보니까 그냥 맞는데. 7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된 간토 대지진 조선의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극우단체인 일본 여성회 소요카제 산들바람 집회 참가자가 조선에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 등으로 반을 했다. 아주 반성할 줄 몰라요 이 인간들은. 이에 추도식 참석자는 현장에는 제일 한국인 조선인도 있었다.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도쿄도에 고발했다. 이게 일본의 추한 모습이죠. 자기들의 행실이 얼마나 참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데 거꾸로 그것을 자기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에 도쿄도는 이 발언이 도의 인권 존중 조례에서 금지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지난 2일 공표했다. 그 뭐, 인정하고 말고 있어요. 턱 보면 알지, 그걸.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관련 동영상 삭제도 도쿄 법무국에 요청했다. 동영상을 삭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삭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다만, 차별이 발언을 한 인물과 장소 등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밝혀야 되죠, 그런 건. 그러니까, 걔는 가재편이라, 가재는 개편이라는 거죠. 소요가재 관계자는 2019년에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뻔뻔한 제일 조선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됐다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가 헤이스트 스피치로 인정했다. 그때 당시 조선인을 수만 명의 조선인이 죽었는데 그때 그 인명 피해자들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일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내달 1일 도쿄도 스미다구에서 개최되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추도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도쿄도에 책임 전달했다. 도쿄대 교수와 직원 83명도 고이케 지사가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고 관련 추도식에 추도물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도쿄도에 제출했다. 지난달 7일 치러진 도쿄도 지사 선거에 승리해서 3선 임기를 시작한 고이케 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16년에는 추도물을 전달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 7년간 보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뭐 이제 서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안 보내겠죠. 그다고 관계없이 보내야죠. 일본인이 한국인을 억울한 누명 씌워서 죽였는데, 아 지진이 왜 한국인이 뭐 우물을 타서 죽여서 지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이 한국인한테 악을 행하니까 지진으로 하나님 치신 거죠. 천재지변 지진 이런 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간토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와 도쿄하마 등 간도 지역을 강타한 규모 7.9의 초강력 지진이다. 10만 명가량의 인명피해가 난이 지진 당시 조선인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일본에 살던 조선인 수천 명 등의 일본 자경단원, 경관, 군인들의 손에 학살됐다. 조선인의 학살 희생자는 6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으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수만 명이 죽은 걸로 아는데 지금 뭐 7천 명이 말이 됩니까 그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기준치 30배를 방출한 Y 기업이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독가스를 저기 우리 앞마당 밑에 도로 밑에 축대에서 돌 사이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우리 하수구로 이렇게 독을 보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을 주둔시켜 놓고는 독가스를 피워서 우리 집하고 아주 마찰을 빚던 사람은 저기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뭐 이런 Y 기업이 첨단 기계로 자동차 라이트를 내 자동차 라이트를 꺼버리고 급발진 등 각종 범죄를 하면서 라이브로 내 거 나가자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 쇼스를 모두 보지 못하게 전파 방해가 심합니다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3년 8월 7일자 기사 조선에 돌아가라 1 구구단체의 발언 협오 발언 도쿄도 인정에 대한 나의 정치적 그 코멘트로는 지금 낙동강 상류에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기준치 30배를 방출한 Y기업이 지금 많이 방해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악성은 일제 36년간 노예처럼 취급당한 한국인들에게 분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일처럼 사죄하기를 거부한 역사 왜곡을 하며 사죄는커녕 역사를 왜곡해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이 뭐 저기 그 일본이 식민지 취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한국에 근대화가 왔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의 잔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를 해서 이 그 중에 하나 간도 대지진 사건 때 한국인을 죽이한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의 한국인 죽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뭐 6천 명 정도라고 한 것은 축소 지향형의 일본인이네요. 그것도 축소해서 아직도 독일처럼 사죄할 줄 모르는 2차 대전의 전범 독일이라든지 그때 당시 독일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전범들 처단하고 지금도 피해 국가한테 사죄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의 자체가 범죄를 묵인 용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연합뉴스 2023년 8월 7일자 기사 조선에 돌아가라 1999단체 발언은 혐오 발언이라고 도쿄도 인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